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 저는 오늘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망각한 윤석열 정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분노하며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권익위는 정권과 반대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광석화식으로 TF를 만들고 피신고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혐의가 있다며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정권의 눈에 가시갔던 인사들을 축출하는 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익위는 소관 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사권을 악용하며 KBS와 MBC 이사진 등을 축출하는 데에 마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행동대장처럼 앞장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권익위는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어도 시간을 하염없이 끌면서 결국은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해 오더니 급기야는 온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 현장을 모두 지켜본 전대미문의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두 눈 질끈 감고 뻔뻔하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명품백 수수 사건은 앞서 방송계 인사들을 축출할 때와 똑같이 당시에 MBC나 KBS 방문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착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똑같은 잣대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코바나 컨텐츠 등의 현장 조사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피신고자인 대통령 부부를 조사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와 현장 조사 한 번 없이 6개월 동안 이 사건을 질질 끌어오다가 어제 1분짜리 속전속결로 사실상 무혐의성 종결 처리 브리핑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창고에 그동안 명품백이 보관되어 있다는 대통령실의 변명대로라면 공직자로서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안을 인지시 즉각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 그 금품을 반환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품백이 보관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창고를 현장 조사를 시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혐의성 종결 처리를 한 것은 이는 명백한 권익위의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수호해온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서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책임자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찰 출신 정성윤 부패방지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이에 부하 내동한 국민권익위원회 일부 간부들과 직원들입니까?
권익위 정무직 공직자로서 목숨처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청탁금지법을 대통령 부부를 위해서 무력화시킨 유철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성윤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위법한 권력 집행을 감시하고 기수하는 정부 내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전신인 국가기관입니다. 이제 사안은 명백해졌습니다. 오직 특검만이 답입니다. 역설적으로 권익위의 만행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와 이를 덮은 대통령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오직 특검만이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수호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제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특검을 통해서 그 경위와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으로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